보통 땅두릅은 살짝 데쳐서 숙회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식재료를 더해주면 면역력을 확 끌어올려서 항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바로 오징어를 활용한 두릅말이입니다. 땅두릅은 살짝 데쳐 독성을 제거해주고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항암에 도움이 되는 오징어는 동그랗게 말릴 수 있도록 등 부분에 칼집을 낸 다음 데쳐준다. 땅두릅말이에 들어갈 파프리카 역시 먹기 좋게 썬 뒤 데친 오징어 속에 땅두릅과 파프리카를 함께 넣고 돌돌 말아준다. 그리고 땅두릅의 항암 효능을 배가시켜줄 특별한 양념을 넣어주면 되는데 과연 그 양념의 정체는? 겨자 소스입니다. 겨자에는 인과 아연이 풍부해서 독성 물질을 제거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런 겨자와 항암 효능을 지닌 땅두릅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최상의 궁합이 됩니다. 인과 아연이 풍부한 겨자 소스를 얹어주기만 하면 땅두릅의 항암 효능이 극대화된 땅두릅 마리가 완성된다.